멈췄는데. 설마 이거 날아가는 거 왜 멈췄지? 도착! 안녕 징징이들? 너무 오랜만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언니 분들 안녕? 말투가 언니 분들 안녕? 그치? 나는 오늘 MBTI를 해볼 거예요. 사실 MBTI를 해봤는데 근데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 나랑 지금은 나랑 다르거든. 질문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해볼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실 좀 걸려. 머리에서 약간 돌아가다가 이해를 하고 대답을 잘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사실 나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약간 그렇다? 아니지. 아니야. 아니다야.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닌 것 같아. 난 내 속이 잘 알아.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잘 못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다로 할게. 아닌 것 같아, 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아니야.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맞아. 나는 칼이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근데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게 상황이 없잖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렇다.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아.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막 주목받는 거를 관심이 없진 않지. 그럼 관심이 없습니다 가 질문이니까 그거는 약간 아니다. 관심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또 싫어하잖아. 아니? 그렇죠.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되게 창의적이야. 몰랐지. 나는 꽤 창의적이야. 보통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다. 안 그래 보이지만 또 여행 가기 전에는 계획을 그렇게 좀 짜놓는 편인 것 같아요. 여행 첫째 날 어디 어디를 갈 거고 여행을 사실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여행 가고 싶어? 다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집 밖을 좀 나가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하게 된 게 좀 많아요. 넷플릭스로? 정주행을 시작을 했어. 지금 몇 편을 끝냈는지를 모르겠는데 정주행을 하고 또 집에서 원래 항상 배달음식만 먹었다가 너무 이제 질린 거지. 그래서 요리도 조금씩 하게 됐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취미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목공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플레이팅 도마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어. 근데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고 도마를 만들어드렸는데 쓰질 못하지. 칼짝 날까봐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두고 계속. 그리고 지금은 스툴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또 스쿠터를 시작했지. 내가 이번에 정말 집에서 쉬면서 한 게 많네.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스쿠터 라이딩을 가보고 싶어. 일단 가까운 양평이나 가평 쪽으로 뿔뿔뿔뿔 혼자 다녀보고 싶어. 안무 스타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나는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오늘 그게 아닌 것 같죠? 아주 좋으시네. 나는 그때그때 몰아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는데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가? 나?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는 사업을 하는 게 엄청 싫어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충실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실적을 못 내.
그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까? 아니지. 막 잘라?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악마의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왜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여긴 지금 아 근데 너무 그런가? 아 근데 나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양심이 같이 느껴. 어 약간 좀 미안해졌어. 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약간 아니다. 원래 아니다인데 약간 아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다. 이제 끝나는데 제출하면 이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제출할게.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 나 바뀌었어. 다르게 나왔어. 나의 타입은 예언자형이래요. 이번에는 INFJ가 나왔어요. 이게 어떠냐면 예언자형은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합니다. 독창적과 내적 독립심이 강하고 맞아. 난 내 안에 갈등이 많고 복잡해. 맞아요. 특성은 현실의 유행에 대단히 둔감하고 시쳐졌지. 그래서 MBTI를 지금 하는 거잖아. MBTI 이미 한번 갔잖아. 그죠? 지금 하는 거야. 그니까 생각이 많아서 현실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같은 나이에 비해서 조숙해 보인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뼈 때리는 거예요? 나 지금? 뭐야 이거? 잡념 때문에 수면 지장을 가져온다. 오 맞는데 근데? 개발해야 할 점. 현실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웃는 연습이 필요하듯 항상 심각해 보일 수가 있대요.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대. 이거 진짜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너무 뼈 때리는 말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다. 이 중에 제일 마음이 딱 여기에 딱 곧 꽂혀있는 게 지금 같은 나이에 비해서 조숙해 보인다. 근데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나이에 비해 되게 성숙해 보인다? 나이에 비해 좀 이게 요게 좀 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보인다고들 해요. 아직 동안이다라는 말은 듣진 않는데 조만간 동안이 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그 나는 나이 먹으면 지금 이 얼굴 중학생 때 얼굴이니까 아 그런 걸 들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이건 어쨌든 근데 나오기 힘든 타입인 거네요. 좋네. 예언자형. 이렇게 해서 제 MBTI 테스트는 예언자형으로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유행으로 한 발 앞서서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돌리는데 한나절이다. 야, 걸어가도 그거보다 빠르겠는데? 아니, 연습생이라 그래. 빠이빠이.